이거 게임 되나요? 그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쓰면 되지 않나요? 애매하지 않나요? 슬프지만 보통 일체형 PC 하면 따라붙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팔리긴 또 잘 팔립니다. 신기하죠? 이번에 LG전자에서 새로 출시한 일체형 PC를 미리 써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 관련 지식이 있거나 조립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드래곤볼에서 맞추면 더 싸고 좋은 덴키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너니?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애당초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게 아니죠.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알맞은 장소, 적합한 사용 용도,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신제품이 출시되는 거겠죠.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이런 점들은 인정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장점 그리고 단점은 솔직하게 뭐가 있는지, 누가 써야 하는 제품인지 짧고 담백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제품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스탠드 모드, 액자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서 원하는 형태로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일체형 PC답게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고요. 전면부를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포트가 후면에 있고 측면에 USB 포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도둑놈을 방지하는 켄싱턴 락 홀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FHD 화질의 웹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킹 염려 때문에 카메라에 테이프 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24인치와 27인치 모델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LG의 광시야각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점 첫 번째, 매우 쉬운 난이도의 설치, 활용, 유지 보수. 내 컴퓨터는 가격 대비 고사양 조립 PC 혹은 게이밍 노트북을 쓰더라도 부모님이나 컴알모 지인들에게 추천할 땐 브랜드 PC, 그램 노트북 같은 일반적인 모델을 추천하게 됩니다. 조립 PC 고장났다고 용산으로 가져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매번 가서 고쳐줄 수도 없으니까요. 컴퓨터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쓴다, 고장나면 수리한다, LG 일체형 PC는 이 전체 과정에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박스 뜯고 스탠드 껴주고 전원선을 꽂아주면 사용할 준비는 끝. 윈도우즈 11도 설치돼 있고 무선 키보드 마우스도 포함돼 있으니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 설치된 LG 어플리케이션에서 원격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채팅 상담, 이메일 상담, 고객센터 전화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LG 서비스 센터야 전국 어디에나 있으니 컴퓨터 유지 보수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바로 이런 점이 대기업 제품이 주는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스펙 설명보다 먼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PC를 외장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콘솔 게임기 모니터로 쓸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부모님 집에 한 대 놔드린다면 가끔 가서 업무 볼 때 외장 모니터로 쓰기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LG의 디스플레이입니다. 3면 슬림 베젤이라 영상 콘텐츠 틀어놓으면 몰입도가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전면부에 위치한 스피커도 일상 용도로 쓰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써본 제품은 27인치 QHD 해상도 모델이어서 FHD보다 작업 공간도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장점 세 번째, 수명 보장. 간혹 홈쇼핑 같은 곳에서 옛날에 이런 일체형 PC 팔 때 보면 최신 제품인데도 몇 세대 전 옛날 부품 넣어놔서 극혐을 유발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우선 인텔이 드디어 해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최신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들어가 있고요. 벤치 점수만 봐도 워드나 엑셀,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사양입니다. 제가 예전에 프리미어로 작업한 4K 영상도 플레이백 해상도만 약간 조절하면 큰 불편함 없이 편집이 가능. 그 외 스펙도 DDR5 메모리, NVMe Gen 4 SSD, Wi-Fi 6 지원 등 CPU와 함께 최신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분 만에 램이랑 SSD를 자가 교체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매하면 오래 쓸 수 있겠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장점 네 번째, 인테리어 소품. 일체형 PC 구매하는 분들 중에는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길 원하는 인테리어적인 측면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형 LG 일체형 PC는 스탠드 모드와 액자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USB 기기들을 꽂지 않는 이상 케이블이라고는 전원선 하나이기 때문에 극한의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쓰면서 느낀 단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 스탠드 높이가 좀 낮습니다. 모니터 받침대를 밑에 두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후면에 배사홀이 뚫려있지 않아서 이렇게 모니터암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팬 소음과 관련해서 팬이 세게 돌아갈 때도 소리 자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발열 해소를 위해서 팬이 꽤 자주 돌아가는 편이라고 느꼈는데요. 발열 해소를 위한 벤트를 후면에만 뚫지 말고 모니터 상단부에도 타공을 했다면 발열 관리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후면에 위치한 포트들은 미관상으로는 깔끔합니다만 저같이 USB를 자주 뺐다 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뒷면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거의 꽂기가 힘들어서 불편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키보드 마우스도 무선이라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데 가까이서 만져보면 플라스틱 소재인 게 좀 아쉽습니다. 게임 용도로 나온 제품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몇 가지만 돌려봤는데요.
그래도 롤같이 사양 낮은 게임들은 별 무리 없이 돌아가는 정도였고요. 외장 그래픽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이 제품 출시 전이라 정확한 가격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번 LG의 일체형 PC는 24V70Q 모델이 100만원 초반대부터 제가 써본 27V70Q 모델이 170만원대부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할인 행사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제품을 써보고 리서치도 좀 해보면서 가성비보다는 대기업 제품이 주는 안정성과 인테리어적 심미성이 PC 구매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가정에서는 재택근무 혹은 자녀 학습용으로 고려해볼만 하고 그 외에 병원, 사무실, 가게, 학원 등 제품의 가성비보다는 공간 활용과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중요한 곳에서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LG 일체형 PC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다른 소식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